안녕하세요. 독특한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오늘은 이 전원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전원주택, 이런 단독주택,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 소소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이 주문, 주출입문, 대문이죠. 대문에 이 도어락, 이제 번호로 띠띠띠띠 하는 그 전자도어락을 전에 사시던 분이 빼가셨어요. 먼저 전세 사시던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도어락을 설치를 하려고 서울에 살던 때처럼 요새 집 전화해서 저희 집 주소 어딘데 도어락 좀 설치해 주세요 했더니 뭐 흔쾌히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와, 제가 연락을 세번 드렸는데 지금 무려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아직 그쪽에 저희 집 근처에 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골은 이제 콜할 때마다 바로바로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리 근처에, 저와 같은 이런 뭐 열쇠와 관련된 AS라든지 신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건 이상 발생하면 통쳐서 와서 이제 수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두 번까지 아, 좀 와주세요라고 했는데도 3주가 지났는데도 안 오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기가 생겨서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다리지 말고 도어락 까짓 거뭐 셀프 많이 있던데 제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처음 하니까 제가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태까지 드라이버 잘 만들어본 적도 없는데 한번 해봐서 공구는 아들 과학상자에 있는 전동 공구도 써보고요. 그래서 이 걸 가지고 저희 집 대문 출입문에 도어락을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까짓 거 뭐,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날라리 전원생활, 양평대군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잠시 뒤에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제 실제로, 이 도어락을 언박싱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해서, 제 생애 최초로, 도어락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별도로 별매로 구입을 했죠. 직접 달려고. 왜냐면 안 오시기 때문에. 뭐 오셔야 달아주시고 할 텐데 안 오셨으니까 제가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설명서와 시공 방법 같은데요. 네. 사용 설명서는 일단 부착을 해야 보겠죠. 놔둬보고. 시공 방법이 있고 뒤에는 약간 뭐 1대1 같은 그림인데, 전개도가 보기 쉽게 잘 되어 있네요. 전개도만 따라가도 어느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게 이제 번호키 본체겠죠? 바깥에서 띠띠띠띠 누르고 카드를 대는 부분, 스크류와 배터리, 그리고 카드키가 들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걸리는 부분, 문에. 문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본체. 메인 본체가 되겠네요. 이렇게 잘 연결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설치에 대한 설명서를, 조립 설명서를 보면, 이제 언박싱은 마무리하고 이제 실제로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해줄 공구들이고요. 안전장갑, 이거는 아들 과학상자, 과학상자에 있는 전동 드라이버인데 동작할지 모르겠습니다. 될지. 그다음에 가장 큰 일을 할 스크류. 네, 이걸로 오늘 이제 작업을 해야 될 저희 집
문이고요. 이 문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요 부위에 도어락을 달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래 있던 도어락을 원래 있던 그 열쇠를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는데, 아, 이렇게 빠집니다. 살살이었는데도, 오, 무는 힘이 장난 아니네요. 일단 일단 맞춰놓고 들렸나? 예. 여기까진 걸렸고요.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저걸 달기 전에 얘가 연결이 될 거잖아요. 아, 요거 천선은 위에 가이드 플라스틱이 있네요. 거기 맞춰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을 하나 조였고요. 일단 내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고정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문이 이제 닫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강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리가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열렸고 닫혔고 열렸고 일단 요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낮춰보면 될것 같네요.
이제 이걸 배터리를 꽂고 실제 동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설치를 마치고 다시 자리로 복귀를 했는데요. 저는 동작이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그동안 약간의 그 좀 뭐랄까 이해는 되지만 이 전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직접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뭐 그런 점도 역시 전원생활에 있어서 또한 뿌듯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영상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런 도어락 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고요. 생전 처음 해보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구멍만 잘 뚫으면은, 그리고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약간 미묘하게 있긴 있지만, 그건 뭐,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저처럼 뭐, 완전히 이렇게 처음 달아보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이런 전원주택, 전원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날라리 전원생활 양평대군의 전자도어락 달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